사적지 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돼 정작 발굴지에서는 실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려청자 발상지인 강진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 최근 타지 박물관에서 보관되던 각종 유물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6년 전 강진 대구면 사당리 43억 가마트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고려시대 궁중 진상품이던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편 등은 천년 전 문양과 비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안면 용혈암지에서 출토된 청자 불상편은 불상을 청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채롭습니다. 다른 지역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유물 495점이 출토됐던 강진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위임 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관해온 유물들은 발굴 문화재이기 때문에 완영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면과 사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강진군은 다른 청자 가마터 유물을 비롯해 병영성과 올람사지에서 발굴 중인 유물도 국가 귀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신안선 유물들도 40여 년 만에 신안선이 있는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신안선 유물을 지역에 가져옴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좀 더 풍성해하고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유약을 입힌 통일신라시대 구림도기들이 출토된 지 30여 년 만에 영암 구림리에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고향품으로 돌아와 빛을 보고 있는 유물들. 다른 국가 귀속 문화재들도 하루빨리 지역으로 되찾아오자는 주장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